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헌터 방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다는 가물치를 잡아서 가물치 곰탕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물치가 굉장히 임산부한테 좋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 보시면 은혜가 마지막에 가물치를 잡아달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가물치를 잡으러 가가지고 가물치 곰탕을 해쳐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임산부에 좋다는 가물치나 잉어 이런 거 잡아가지고 푹 고아서 은혜 한번 해주려고. 여러분, 여기 이제 풍경 아실 거예요. 제 라가리 티키타가 소울메이트. 하나 정연호입니다. 아, 근데 요새 뭐 가물치나 잉어 이런 거 좀 나온다 그래서 또 은혜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어 많이 드려서. 가물치 푹 고아서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그 시아버지 많이 찾아오세요. 며느리한테 그거 네. 해주려고 네. 임신아. 근데 그렇게 사가시면 같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며느리랑. 아, 그 며느리분이 시아버님 없을 때 아, 못 먹겠는데. 사실 은혜도 아마 그런 건데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좋대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유, 오늘도 한탕하고 좋네요. 지금 또 가을고기들 살 엄청 쪄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돼지죠. 오늘 몇 개 터나요? 강망 두 개랑 강망 하나에 통발생이가 여섯 개. 그리고 이제 통발 열 개. 어?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여기 검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통발입니다. 통발 열여섯 개 텁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큰일 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통발 바로 보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해루질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좋아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뭐야? 뭔 소리예요? 포 쏘는 거예요. 어, 무섭다. 자장가예요? 제이한테. 어머니, 진짜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왜 이러지? 망했다. 뭐예요? 뭐래 뭐지? 아, 한 마리라도 좋다. 와, 한 마리 나왔다네. 여기 안 나와도 네. 다른 데 있어요, 또?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다른 데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어떡하지? 아, 세 마리. 두 마리야. 세 마리. 한 마리 됐어요. 두 마리 되고 생각했는데 세 마리니까 기분이 더 좋네. 와, 대농갱이 있고 모래무지 두 마리에 꺽지. 이거 작죠? 아, 네. 어차피 이거 적금이야. 네. 들어가. 통발로 들어갔다. 아싸. 어씨, 망했다. 몇 마리에요? 두 마리야. 근데 개구리 나왔어요, 또. 자, 여러분, 여기 개구리 나왔는데 이게 옴개구리라고 두두두들 하잖아요. 두꺼비는 아닙니다. 도개구리죠, 이거. 네. 그래서 개구리 잡아드시면 어차피 불법이라서 안 되지만 목숨은 건져야 되잖아요, 불법하더라도.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동댕이 리발렉이야. 제발. 오, 뭐야. 쓸모가 없는 고기. 뭐예요? 얼음치. 아, 자, 추워지면 나오는 얼음치라고 천연기념물이죠? 네. 이게 한탄강에서 진짜 매번 보기 때문에 왜 천연기념물인지 모르겠어요. 한탄강은 좀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언제 먹어봐야 되는데. 풀리면 바로 연락. 오, 이거 상처 났다. 어, 빨리 꺼져. 제발. 우와! 왜요? 오, 차워. 차! 쏘가리 아니에요? 쏘가리. 오, 이거 금치채나 넘은 것 같은데? 네, 바로 킵. 우와! 장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작아요. 쏘가리는요? 쏘가리 100% 괜찮아요. 저 개구리. 아! 진짜 싫어요. 장어 금지채장이 몇이었죠? 35인가? 40인가? 35인가 그런데. 근데 금지채장은. 아, 금지채장은 아니에요. 두뼘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저축 좀 하려고요. 아, 역시. 이 녀석이 나중에 제 두 번째 아기를 임신시켰어요. 복까지 와라? 아, 얘 놔줘야겠다. 아, 놔주죠. 여운이 굉장한데요, 어머니? 좀만 더 커라. 쏘가리 보여주세요. 얘네 금치채장 몇이었죠? 18cm요. 와, 얘네 여러분 20은 넘습니다. 이야, 쏘가리 무늬 보세요. 은혜가 민물회 안 좋아하는데 쏘가리 외에는 진짜 환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쏘가리 드려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이세가 어부님 덕이네요. 어부님 한탕강 이 장어 먹고. 자, 그래서 한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자, 이 통발을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오토릴리즈 같죠? 어, 해병대 엉덩이. 네? 추우면 애들이 좀 얕은 데로 나오거든요. 추우면 오늘 추워졌으니까 내일은 나오겠죠. 아, 내일 오걸. 안 나온 것만 먼저 보내드립니다. 아, 역시 기승전결을 위해서 영상에.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역시 11반 유튜버 덕분입니다, 진짜. 아,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어부의 라가리 덕이죠, 이거는. 랄랄랄랄. 형님한테 많이 배웠죠. 아,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다 얘기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 맞아요. 저는 저런 댓글 많던데. 흥날리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 보셨잖아요. 장어 저거 안 살려줘요, 보통 사람들은. 진짜 많이 살려줘요. 꿈에 나와요. 근데 돈인데. 여기 근데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걸 말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 하나 없어요. 아, 근데 새롭게 산 강망이긴 하거든요. 새롭게 사서 고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발. 안 나오면 어부 6년 허투루 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제 머리 딱 여기서 설치하래요. 아, 롯됐다. 아, 근데 낙엽이 더 많네. 아, 낙엽이 많이 꼈구나. 자, 여러분, 이게 강망이에요. 고기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강망을 타고 들어가다가 통발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너무 안 되고? 낙엽이요? 네. 낙엽 때문에 바닥이 뜨면. 아, 바닥이 뜨면 고기가 밑으로 들어간구나. 네, 어부 다 되셨네요. 누구 덕이죠? 와, 낙엽이 보세요, 여러분. 아, 사진 잘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부 6년 생활.
오! 맞다. 어이, 괜찮네요. 이 정도면 작복이 1인분 나오는데? 근데 여기가 제일 적은 걸 거예요? 아니, 아니. 이게 제일 많아요. 오! 이게 갈견인데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어유, 좋은데요? 어유, 좋아. 자, 여러분, 여기 모래무지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이게 근데 잡고기로 분류가 되는데 요거만 모아서 달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많아요. 찜으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모래무지 회도 드셔보셨어요? 손님들은 회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책임 못 친다고. 미물고기는 디스토마 라는 게 요 비닐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 드시면은 되도록이면은 디스토마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소가리 같은 경우는 괜찮죠? 확률이 적죠? 확실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제 책임 될까봐. 정훈아, 이거 편집하지 마라. 가물치도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가물치 죽인대요? 아, 그래요? 오늘 뭐 마리수 좀 나오면 드시죠. 어떡해. 어부하기 싫다. 속상하다. 자, 그래도 없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기대해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부 인생 6년 허투루 한 마지막 강망. 반성해. 쟤네 안 꺼내요? 안 꺼내요. 어부 취미로 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자 마지막 강망입니다. 나도 좀 있다, 여기. 많을 거예요? 아, 없을 거예요? 왜요, 왜요, 왜요? 난 안 보여. 야, 아, 제발, 도가리. 6년차 어부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역시 기승전결의 사나이. 우와, 이거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야, 소갈이 미쳤다. 왜 이렇게 얼었어요? 지금 추워서 그런가 봐요. 얼음지, 얼음지. 방생. 가. 아유, 팔팔해. 오, 여기 천진국이야. 와, 수컷이 이렇게 예쁘죠? 네. 얘네들 맛있나요?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안 놔줘야겠다. 이거 놔줘야 되지 않아요? 아, 붕어. 이거 짠 거죠? 네.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는 있긴 한데, 엄마한테만 안 보여주면 돼요. 와, 여러분, 역시 잭팟.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이게 돌고기라고 한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돌고래 느낌이랑 비싸게 생겼는데, 돌 속에 숨어 산다고 해서 돌고기라고 합니다. 어유, 맛있겠다. 우와. 왜 두 번째 가만? 왜요, 왜요? 제발, 장어. 우와! 아, 두 마리에요, 두 마리! 두 마리도 있어요! 우와! 오해, 역시! 6년차 어부입니다. 오, 뭐야? 쏘가리 왜 이렇게 커? 빨리 꺼내야 돼. 빨리 꺼내야 돼. 아니, 가물치를 목표로 하고 왔는데, 가물치 두 마리 같이 나왔어요. 이야, 대박이다. 한 마리 회 떠볼까요, 진짜로? 회 한번 먹어볼까요? 어, 좋죠, 좋죠.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어요. 이거 가서 구충량 먹으면 돼요. 진짜죠? 아싸, 어건 내 거다. 와, 한번 들어볼까요? 오! 어, 어이, 둘이 똑같아요. 어, 진짜 똑같아. 아, 멍들었다. 뭐 크네요. 아, 잠시만, 잠시만요. 탱탱 키스, 탱탱 키스, 키스 추베르. 우와. 두 마리. 우와, 두 마리. 요즘 보세요. 지금 진짜 세다. 네. 야, 여러분, 얘 넣어둘게요. 와, 여러분, 쏘가리 진짜 커요. 이거 3자 가요, 거의. 네. 우와. 와, 대박이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되면 다음 강망에 도대체 뭘 기대해야 돼? 없어요? 어, 이거 봐. 거기 없어요. 없다고 하니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 없어요. 보지 말까요? 아, 역시 어부인 최고입니다. 아, 배고파. 얘네 보니까 배고프네. 어, 저도. 너무 저희들 다 야만적인 거 아니에요? 칼 어딨죠? 돌로 아까 돌로? 돌로 아까 거의 구석기네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 자, 다음 강만 한번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통발 있어요? 고기 있어요? 오, 야, 뭐야? 오, 잭파, 잭파, 잭파. 예. 참게도 있다, 참게. 아, 어부님 안녕하세요, 어부님. 우와. 아, 근데 여기 거의 다 납자루예요. 아, 납자루 근데 관상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죠? 네. 이거 비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상 물고기집으로 해야 되나? 이야, 참게 왜 이래? 이렇게 진짜 빨려. 와, 이거 대농경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씨, 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엄청 큰 거예요. 그렁치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소리 내는 거 들어보세요. 아, 오. 지금 들리시죠? 그렁그렁 하는 거. 그래서 그렁치라고도 하나? 방언이죠,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참게. 이야, 조심하세요. 방언 표정 슬로우 한번 걸어줘, 어머니. 음향도 넣어주세요. 우와, 씨야봐라. 얘 두윤갑장이 5cm거든요? 이건 100% 넘어요. 마지막 통발 5개 보러 갈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가살이에요. 오,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고기인데. 천연기념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맛있나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왜 방생해요, 근데? 혹시라도 또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 아, 맞아, 맞아. 여러분, 이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기 없겠죠? 없죠. 진짜 없네. 진짜 없네. 구멍 나은 게 아닌데, 없는 거는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구멍 나있어라, 그냥. 과연 또 없죠?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러지? 괜찮아, 괜찮아. 워밍업이에요. 진짜요? 진짜요? 죄송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와, 뭐지? 하기 싫다. 있어요. 세 마리. 제발, 뭐 큰 거 한 마리, 제발. 유정혜미. 와. 없어요?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조과입니다. 목표한 가물치 나왔는데 한 마리나 더 나와줘가지고 진짜 대박이고. 자, 여러분, 이 가물치 한 마리는 집에 가져가가지고 은혜한테 보양식을 해줄 거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저랑 어부님이랑 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어부님이랑 같이 회로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부님. 아, 기승전결 기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 처음으로 세천 가든 안에서 요리를 합니다. 왜냐면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엄마가 없어요, 오늘. 이거는 제 겁니다.
오요요요. 자, 이 가물치가 굉장히 난폭하기 때문에 먼저 한 번에 보내고 피를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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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해가지고. 어, 여분이. 네. 아, 미안해. 시원하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를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회로 먹을 때 피를 빼야 비린내 잡내 이런 게 좀 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나요, 어머니? 편하게 보냈어요. 이 또 가물치가 비닐 뱉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비닐도 뱉겨야 되네요, 그죠? 아, 귀찮다. 이게 가물치 같은 거는 비늘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어부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 눕혀서 해야 됩니다. 무서워.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아, 됐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벗었어요. 와, 지금 칼 들어가는 게 생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장이 짧다, 생각보다. 네. 깔끔합니다, 여러분. 오, 피 거의 없네. 이쪽이 해야 돼. 살이 이쪽으로 나 있거든요. 오, 역시 바로 배타기 해버리나요? 네. 이야. 예. 야. 오, 이 느낌. 아우, 실로폰, 실로폰. 민물도 톡톡 되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오우씨, 아우. 편집해주세요. 싹도. 야!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가물치포입니다, 가물치포.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기. 반대편이 어렵거든요, 아시죠? 이거만 먹을까요? 이야! 오, 예, 예. 어, 라사. 어, 왜 이렇게 살이 많아? 어. 어! 재미를 위해서요, 재미. 재미. 갈비살이 여기까지 있네요. 얘가 길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가물치 처음이에요, 오늘. 밑밥 지금 많이 까시는데. 지금 가물치 유튜브 하기 전에 자꾸 처음 잡은 거예요. 아. 저 신기하게 잡히네. 아,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 목표를 두고 오면 진짜 뭐 잡혀요, 항상. 솔직히 잉어만 봤거든요, 오늘. 아, 그래서 잉어를 생각하셨구나. 네, 가물치는 거짓말 그냥 치고. 진짜 나와버리네, 이제. 어기아기요, 라차. 어기아기요, 라차. 됐습니다. 이야, 역시. 이야. 모자이크. 모자이크. 바로 썰어버릴까요?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어,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어, 오! 이렇게. 이야, 씨. 절대 있죠. 여기야, 이야. 자, 됐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다 됐습니다. 자, 요거 바로 세팅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물치 회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요? 네. 파야 이런 거 다 해주시는데 엘렐렐렐레는 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완성됐습니다. 여기 보였나 이거? 여기 얼굴 보이죠? 큰일 났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핫해요. 어디요? 세청가든 핫해요. 아무 냄새 안 나죠? 아무 냄새 안 나죠? 잠시만요. 비닐 콕 찍어서 먹어. 와, 오! 대박이다! 미쳤죠? 우와. 전 솔직히 쏘가리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쏘가리보다 맛있어요. 네. 냄새도 별로 안 나네요. 냄새가 아예 안 나는데요, 저는. 쏘가리 사실 가끔 먹으면 비릴 때 있거든요. 맞아. 네, 네, 그죠? 근데 얘는 진짜 비림 하나 없고 너무 찐득한 바다구이 같아요. 초장 많이 찍은 거 더 맛있겠다. 비리죠? 마지막에. 아, 진짜요?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근데 웬만한 민물고기보다 훨씬 안 비려요. 육질이 진짜 대박이죠. 초배라? 초배라? 오! 뭐야 이거? 아, 꼬리. 다른 부위인갑다. 꼬리. 제가 아까 먹은 게 그쪽이었어요, 저도. 어? 왜요? 아니요. 뼈가 씹힌 줄 알았어요. 이거는 되게 좀 말랑말랑해요. 그냥. 이거 장난 아니죠? 밑에 쪽이거든요, 이거? 응. 식감이 장난 아닌데? 장난. 근데 진짜 쏘가리보다도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게 저었어요. 이거 맛있다 그러면 쏘가리 안 팔릴까 봐.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 저 가물치 하나 가져가가지고 은혜한테 네. 바쳐야 되거든요. 아주 맛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잘 잡았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아, 예. 어부님 덕에 임신하고 저 내년에 또 장어 한 명 만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물치를 회로 먹고 은혜한테 대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물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가물치의 어원이 원래는 가모치입니다. 가모치에서 가운데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자,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요, 산모들한테 좋다고 해가지고 가모치라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좋냐, 요 녀석을 들기름에 한번 볶은 다음에 물을 넣고 아주 푹 달여가지고 먹으면 산모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요 가물치의 효과가 뭐냐면요, 단백질이랑 칼슘량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산후에 혈어 증상으로 인한 기운이 없는 산모에 산후조리 음식으로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덧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데 은혜가 또 입덧 진짜 심하게 하거든요, 맞지? 심하진 않아. 심하지 않는 거야,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분에 한 번씩 속이 안 좋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계속 멀미를 하는 상태라고 은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 징그러운 거 보거나 하면은 바로 구역질하고, 자다가 일어나 내 얼굴 보고 바로 구역질하고, 양치하고 나온 내 얼굴 보고 바로 구역질하고, 밤에 컨텐츠 찍으러 들어왔다 온 저를 보고 바로 구역질해요.
나가. 자,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물치가 또 자궁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아주 푹 익힐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손질하러 가자. 감 다 잃었지,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이 가물치는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데, 점액질을 싹 다 제거를 해왔고, 손질을 일단 할 건데, 간단하게 손질을 할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비늘만 치고 바로 끓여요. 내장까지. 근데 저는 은혜한테 먹인 거기 때문에, 혹시 몰라가지고 내장은 제거를 해주고, 살이랑 뼈랑 싹 한번 우려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가물치 대가리를 자를 건데, 여기 겨드랑이 앞발 들고, 와사! 사무라이! 아, 이제 이런 거. 할 거잖아. 라이! 와, 미쳤다, 이거. 은혜야, 눈 감아. 이거 찍어야 되잖아. 눈 감고 찍어. 자, 여러분, 이렇게 뺐으면은, 자, 여기 배를, 롱꽃부터, 와, 내장을 싹 빼줄게요. 라사! 와, 씨. 이 육식어 정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몸땡이는 긴데, 내장이 진짜 이게 끝이에요. 엄청 작지? 응. 자, 이렇게 뺐으면은, 요 안에는 신장의 구멍이기 때문에, 요 피까지 싹 다 씻어주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 비늘 먼저 벗겨야지. 자, 여러분, 얘 비늘이. 비늘이 있어? 엄청 두꺼워. 조조조조조. 아, 이제 이런 거 안 해. 할 거잖아. 진짜 안 해. 조조조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쭉방에 태어났어. 아빠 뭐 해? 조조조조조 이러고 있으면은 같이 하겠지. 조조조조. 엄마 조조조조조.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이제 바르고 고운말을 조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애들도 탔어. 내 영상을 본 어린 아이들. 아, 그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역할인 거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애기 낳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애기 앞에서 욕은 안 하겠지만 그런 거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보게 해줄 거예요. 대신에 교육을 하겠죠. 분명히 내 영상을 애기들이 보는 분들도 저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보면서 근데 진짜 웃기고 장난감 안 사주고 지나가서 쭈팡이가 아 저 리발레키 이러면 혼내야지 그러면. 쭈팡아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뭘 리발 몰라. 그러면은 타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로서. 쭈팡아 미리 미안하다. 너 리발레키 쓰면 바로 타작 들어간다. 아니 나는 그냥 보게 해줄 거야. 근데 따라하면 거기서 제재를 하고 물론 내 영상을 허락하시는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제재를 하시거나 못 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보는데 좀 언어가 그렇다. 그 메일도 많이 오는데 사실 이게 컨셉상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점에 대해 사실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그 부모님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 뭐? 보지 마 하고 애기 재우고 보신다? 이런 DM도 진짜 많이 와요. 이러면 되게 너무 기분 좋지. 너무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안 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말고 굉장히 유익한 채널도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씻어왔으면은 자 이제 요 녀석을 버무! 그리고 바로 버무려. 자, 다음 주문은 바로 롤레렐레리름. 롤레렐레리름. 이거 비읍으로 우리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지감 느껴져. 가끔은 재밌대. 이거 비읍으로 해봐. 봉불배 불비붐. 렉 걸린 거 알지 컴퓨터. 봉불배 불비붐 잘하지? 내가 벌써 했잖아. 어쩌라고 바로 입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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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자, 이렇게 들기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들기름을 함으로써 가물치나 민물고기들 흙내와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들기름에 한번 볶은 다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자, 여러분 얘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물이래기 입장 입장 들어가라. 오 맛있는 냄새나. 야 진짜 맛있는 냄새 나지 은혜야. 자, 이 들기름 냄새가 진짜 반칙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볶는 게 없네. 손으로 해야 되나? 닥쳐라. 볶는 거 가져올게. 그냥 이렇게 흔들으면 되지. 냄새. 야, 은혜야. 너무 하고 있다. 개웃긴데? 전체 샷으로 한번 찍어줄게. 너 재미들린 것 같은데 조금? 지들었어 지들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기름에 한번 쏙 조져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겉에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익었잖아요. 자, 요 정도 되면은 자 라이시스 광고 아닙니다. 광고 주세요. 우리 맨날 아이시스 먹는데 맞지? 우리 근데 정수기 샀잖아. 네, 정수기에서 저희 아이시스 광고 필요 없어요. 나도 한입만. 목마르지? 마셔봐. 아이시스. 자, 물을 여기다가 그대로. 야, 한 거? 아니, 내가 넣을게. 야. 됐다. 이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은혜 개 빠졌죠? 롱롱롱롱 안 하죠? 롱롱롱. 늦었어, 이봐. 자, 여러분, 나머지 한 통 더 부어줄게요. 저기 물을 부었으면은 기름이 굉장히 많이 끼고 위에 가물치에 약간 즙 같은 녀석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다른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바로. 레루. 뭐라고? 레루. 레루는 조금 뭔가 이상한. 레루. 너 오늘 왜 텐션 좋아, 은혜야? 나 오늘 좀 속 괜찮아. 다행이다. 요새 한동안 진짜 은혜가 텐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촬영할 때마다 걱정했는데 올 너무 좋아. 뭐라고? 레루. 자, 그리고 벌써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지금 넣으면 좋다 그래요. 자, 바로 릴릴라루. 자,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의 효과가 뭔 줄 알아? 고소해. 오메가3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고소해로 들었어. 이게 또 고소하고 고소한 것도 맞긴 하네. 맞지. 자, 들깨가루 넣어주고 자, 여기요 레추도 한 다섯 개 정도 넣어줄게요. 흩날려라. 레루. 귀엽다. 나? 레루. 나? 속 안 좋아. 자, 여러분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하나 둘 셋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정확히 딱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봐. 와, 개쩔지? 뽀얘졌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가물치를 구우면은 진짜 곰탕처럼 이렇게 하얘집니다. 그래가지고 가물치 곰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소금이나 이런 조미료들이 안 들어갔는데도 엄청나게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아마 들깨를 넣었잖아. 들깨가루랑 그냥 그런 줄 알아. 이 레드랑 넌 주방이 없었으면 바로 멍들었어. 자, 그래서 지금 1시간 끓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자, 바로 밥을입니다. 밥을. 밥을? 마늘 입맛. 비음 말고 다른 것도 없어? 엄청 어려운 거. 이음. 오! 아니야. 라를 하자. 그냥 리을이 제일 맛있다. 흩날려라 마늘 내끼들. 자, 마늘을 좀 많이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요 손에 들어온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랭강 풍도 랭랑.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야, 그것은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되게 어렵다. 앙아루 어렵다. 자, 여러분 요 찹쌀가루도 좀 넣어줄게요. 초조조조. 자, 이렇게 하고 다시 2시간을 더 끓이면 됩니다. 자, 바로 라가리 공색. 자, 여러분 지금 총 3시간 정도 푹 끓였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우와, 미쳤죠 여러분. 완전 그냥 곰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은혜야 부풀거. 아, 토할 것 같아. 어, 왜? 너는 왜? 아, 네가 할 것 같으니까. 뭔가 이거 알지? 블루투스 구역지. 난 사실 너를 유도하는 거야. 한 번씩 만약에 액해야 그 다음에 좀 없어지거든. 좋아할 것 같다. 참고 있어. 자, 여러분 요 가물치 곰탕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냐? 자, 그냥 여기 있는 서연 액체. 자, 요거는 가물치 곰탕이고요. 안에 있는 건더기 있죠? 요 건더기들을 요 보자기에 싼 다음에 돌도 말아서 쭉 짜면은 가물치 즙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먹는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요 탕을 따로 따라내고 건더기를 한번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와, 이거 구운 거 봐, 가물치. 아니 근데 그거 위에 뭐 불순물 같은 거 하려고 보자기를 덮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서 다 부은 다음에 그 남은 걸로 즙을 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거를 다 부은 다음에 나중에 건더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또 따로 찡찡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너랑 결혼했어. 너가 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네가 지금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도와줘. 알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덮고 천천히 부어줄게요. 오오. 그리고 조금 빼고 올리자. 그래 그래. 오, 완전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은혜 마른 불순물을 조금 많이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한 거거든요. 와, 진짜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허연 거 보세요. 허연 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거는 완전 약이야 은혜야. 그럼 약을 내가 다려서 먹는 거야? 오, 그렇지. 돌려. 지어짜. 뜨거워. 내가 할게. 야, 이렇게 하면 되네 은혜야. 엄청 많이 빠지네 이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깨끗한 것만 딱 골라냈으면은,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제 요 가물치를 넣어가지고, 자, 요 나머지도 싹 다 넣어버서,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짜면 되는데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짤 수가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걸 하나 구해올게요. 뭐야? 야, 무슨 그런 강 너무 길어? 어, 괜찮아. 그 우리 집 짓는 그건데. 집 부수기자 하나 없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은,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짤게요. 여기서 짜지는 게 가물치 즙이라고 합니다. 곰탕보다 액기스들을 더 뽑아내는 거죠. 자, 가물치 손탕. 와, 완전 달라. 액기스 떨어진 거 봐. 다 짰습니다. 요 정도만 먹어도 산모들한테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우려낸 가물치 곰탕과 가물치 즙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요게 가물치 곰탕입니다. 요거는 그냥 끓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요게 즙입니다. 이게 손즙. 제가 이제 손으로 직접 은혜한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그거거든요. 아, 진짜 입덧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일단 은혜가 먹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기미하는 느낌으로 쫙. 아니 수저 같은 거. 에이, 무슨 좋은 걸 그냥 퍽퍽 쳐 마셔야지. 컵 같은 걸로. 뭘 컵 같은 걸 마셔. 이러고 그냥 퍽퍽 쳐 먹어야지. 토할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저번에 해신탕도 알지? 아, 오빠 진짜 토할 것 같아. 한 입 먹자마자 오뎅 국물만 나온다고 좋다고 그랬잖아. 똑같아. 자, 여러분 이게 가물치 이거를 언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껀덕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 은혜가 임신을 하고 또 이렇게 임산부한테 좋다는 걸 해가지고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은혜한테 해줘서 기쁜 거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기쁜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이거 진짜 은혜야. 소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무 담백한데?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와, 아니 진짜 이런 맛이 난다고 진짜로? 여러분 이거 진짜 간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가물치도 민물고기라서 짠내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이거 진짜 간이 돼 있고 약이야 은혜야. 와, 진짜 개진국이에요. 곰탕보다 진해. 와, 너 설렁탕 좋아하지 은혜야? 응. 설렁탕은 너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은혜야. 너 너무, 야, 너 토하지 마.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요 즙 한 사발에 한번 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냄새 더 나. 하나도 안 나. 엄청 고소해. 이게 들깨 맛이 더 많이 나요. 여기서 그렇게 막 큰 차이 나는데 들깨 맛이 확실히 더 많이 나서 이게 더 괜찮아. 은혜 이거 너 먹어봐. 이거 먼저 먹어. 아 그래 그래 그거 먼저 먹어봐. 추룩추룩 해야지. 트름 냄새 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혜야? 나 개빡친 모자 벗는 거 알지? 머리 냄새 맡아. 아 싫어. 오. 이제. 추룩추룩. 어때? 맛있어. 아니 저거 한번 먹어봐. 왜? 진짜 못 먹겠어? 맛은 맛있어.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한약 맛 같은. 그래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내가 처음 먹는 거에 거부감이 엄청 센 사람이잖아. 엄청 예민하고 짜증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처음 먹는 거잖아. 예민하면 그 짜증이 발동했구나. 근데 지금 들면 이제 두 번째잖아. 한 번만 더 한 번 까지만 해봐. 이거 진짜 몸에 너무 좋은 거라서 그래 산모한테. 괜찮아. 괜찮지. 한번 그럼 이제 세 번째 먹어봐. 아 싫어 이거 먹을 거야. 그 이거 먹어봐. 이 콩국수 같기도 하고. 아 나 은혜 또 콩국수 못 먹어요. 개 짜증나게. 추룩추룩. 나도 이런 추임새로 내 한 좀 풀자. 추룩추룩. 왜 그래? 아, 비린내가. 비린내가 나? 나는 비린내가 나. 아, 진짜로? 자, 여러분. 그래도 즙을 안 짰으면 은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린내가 나? 진짜로? 뭔가 그, 있어. 그, 하나도 안 나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아니, 이게 더 진한 것 같은 느낌? 아 그래? 이거 다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이리 와서 그럼. 아 근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를 맛을 봤잖아? 그래서 계속 얘가 생각나. 아 또 그 예민한 거 개짱난 거 발동했구나. 자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저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은혜를 위한 콘텐츠다. 나만 개맛있다 이러면서 막 먹고 있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임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너 이거 못 먹겠어? 한 입도? 아 왜? 아, 너무 속상해서 그래 이게 몸에 좋은 거니까 얘라도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게 뭐야?